광양에서 유명한 옛날 쑥 붕어빵 집이랍니다. 지나가면서 간식으로 하나씩 먹어보려고 슬쩍 사러 갔습니다. 꽃이 많이 떨어졌네. 요즘은 계량 핑크색도 많이, 장미꽃처럼 생긴 동백도 많더라. 여기가 오리지널 동백 숲이야. 사철 싱그러운 도토리 나무예요. 여기서 도토리도 많이 열린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이렇게 푸른 나무로 두 나무가 이렇게 내내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옥룡사지 동백숲이에요. 봄이면 여기 개구리들이 막 알라가지고 작은 연못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비가 와서 그런지 올챙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빙 둘러 대나무 숲이 있고 아담하니 이쁜 연못이에요. 여기 올챙이들이 있는데 빗방울 때문에 안 보이네요. 옛날 도선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이제 동백꽃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쁜 대푸게 데크로 이렇게 이쁘게 길을 만들어놔서 조용하게 산책하기에 참 너무 이쁜 길이에요. 우리 여유로운 시간이 되시면 여기 한번 산책 삼아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옥룡사지, 옥룡사라는 절이 있었던 절터예요, 여기가. 그렇죠. 옥룡사지 동백님이에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아주 역사가 깊고 오래된 그런 자리예요. 한가롭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이 도토리 나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겨울에도 아주 따스함을 전해주는 그런 나무랍니다. 밑에 벤치에서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아름들이 큰 나무랍니다. 카메라에 다 당길 수 없도록 큰 나무죠. 예전에 사용했었을 우물터예요, 우물터. 절대로 보호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토박이 분들은 여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소풍 많이 왔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 소풍도 오고 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추억 서린 옥룡이네요.
햇살이 쨍했으면 꽃이 더 선명하고 이뻐 보였을 텐데 빗방울이. 다음 주에도 주말에 비가 온다니. 나름대로 비 떨어지니까 또 조용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한적하고 좋네요. 나름의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동백꽃 하트.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만들어놨네요. 뭐라고 글씨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하영이라고 글씨 달성했네. 하영. 새들의 지적이 너무 좋아요. 길도 이제 이쁘게, 원래 완전 흙길이었거든요.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이쁘게 정비를 해놨네요. 수백 년째 동백나무. 비가 와서 그런지 새소리가 너무 청명하게 들리네요. 삼각국사 도선 증성해 등탑이래요. 아이고 어려워요. 사방에 동백숲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사이에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원래 처음 보는 진달래 꽃인데 벌써 거의 끝 무렵이네. 동백꽃들이 비가 맞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비 오면은 벚꽃도 지고 동백도 지고 꽃들이 빨리 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달래 질 즈음에 피는 저희 어렸을 때에서는 이걸 연달래라고 그랬어요. 색깔이 연하다고 그랬나? 약간 끈적거림이 있는 그런 색깔이 아주 연핑크한 꽃이죠. 산철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같아요. 아주 색감이 아주 은은하게 오나예요. 비가 맞아가지고 빵을 떨어져서 더 충분한 것 같아. 그 입장에 살짝씩 끈적임이 있는 꽃이랍니다. 꽃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도 빗방울 속에 있으니까 너무 더 청초하고 이쁘네요.